자, 지난번 매거진에 의해서 더 강력한 매거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매거진일지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월간 빈티지! 월간 빈티지! 이게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빈티지가 아니고, 이 빈자는 저 가난할 빈. 아, 예. 그것을 네. 의미합니다. 가난할 빈. 네. 네. 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많아요. 기사 내용이 빈만 네. 20억 보이고 20억? 이 기사가 제목만 있고 누군지는 네. 베일에 쌓여있는데요. 기사 제목 보시고 어떤 분의 생활고 사연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걱을 들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네. 봐도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아, 월간 빈티지 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알아보죠. 아, 박명 씨 뭐가 궁금하세요? 요구르트 배달. 네. 사실 요구르트는 저 남자분들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예,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이혁재 씨가 요구르트 하지만 안 했겠죠. 자, 이게 누굴까요? 네. 이게 누구 사연일까요? 저기 조혜련 씨. 조혜련 씨. 왜냐면 또 체력이 받쳐주니까. 네. 배달 쪽으로는 뭐 아무래도 조혜련 씨가.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많이 걷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걷다 보니까 날씬하세요. 허진 선생님 아니세요? 허진 선생님. 그러실 예. 것이다. 아무래도. 네. 예. 야구르트 아줌마는 네, 미선이 누나가 제일 잘 어울려. 박민선 씨 진짜. 그러면 CF도 CF도 좀. 딱이에요. 전 요구르트 아줌마 잘할 수 있어요. 만약 방송 안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고 나서 적게 산다고 또 잔소리하고 혼자 하고 뒷말하죠. 홍시렁대요. 예. 재수없다 막 이렇게. 이건 자 보시죠. 과연 연예인 A 그러니까. 생활고에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된 충격사연. 와 이하야. 죄송하지만 진짜 사진도 약간 충격적인 사진을 사진이죠. 나 이 사진을 또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이하연 씨 맞아요? 90년대 미녀 탤런트 이하연 씨. 속바지가 어디있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언제부터 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신 거예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 이혼하시고. 저는 별로 돈이 여유치 않은 상태 이혼하고. 네. 전 남편 그 지인이 있어요. 여자 후배, 서울예전 후배인 언니가 저를 돌보면서 모텔 투자하는 거에 내 돈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제가 바보지, 제가. 제가 그래서요, 그냥. 그래서. 누운 채로 그냥 다 당한 거니까. 아, 어머. 그래서 뭐 이혼하고 한 6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진 게 나 돈 벌고 싶어. 그래서 내가 딸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위치가 직업이 뭐냐 했는데 알아보니까 옷가게고 뭐고 다 이하연이라서 쓸 수가 없대. 왜요? 내가 왜요? 이하연이 왜요? 그러니까. 얼굴에 너무 알려져. 알려져서.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요구르트는 어떻게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구르트 배달은 예. 저 얼굴을 모르셨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채용이 됐고. 아니 배달을 가면 알아보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죠. 눈썰어도. 이게 모자 쓰고. 못 알아보죠. 감기 걸린 모를까? 것처럼 콜록콜록 하면서 마스크 끼고. 배달할 때 그냥. 얼마 받으셨어요, 죄송한데? 그때 제가 55만 원. 한 달에? 진짜 그 돈은 막 550만 원보다 더 엄청 뛰어다녔어요. 그럼 배달 말고 다른 것도 해보셨어요? 고물상 아저씨 집이 있어요. 그 주거하시는데.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창고에 쌌다가 이제 남은 걸 거기다 싸시더라고. 구멍 난 거 이렇게 쓰레기 처리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나 100원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50원 가져가 뭐 이래서 그걸 갖고 와서 무식이 용맹이라고 갖다 팔았어요. 뭐, 약간 구멍 난 걸. 그런 거를 바늘로 이렇게 네 개 딱 땀 떠서 딱 올리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조건 500원.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50원에 사서 50원에 가지고 몇 배야. 10배. 근데 그게 6만 원을 파는 거야 하루에. 단 1시간 반에 쫙 나가는 거야. 어디서 팔아요? 길에서? 근데 한 번은 잡혀갔어요. 호루라기 아저씨. 노상. 그 저기 돈 안 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머. 고추 장사도 하셨었다면서요. 그 율동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그나마 그 1800m 한 바퀴를 계속 다섯 바퀴를 도니까 밤에 사람 없을 때. 자식한테 버림받은 할머니라든가 혼자 사시는 무슨 독거노인분이 그 다리 브릿지 위에서 한 10명이 쪼르르 앉으셔가지고 나물 파시고 고추 파시고 있으더라고. 밭에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셔가지고 어머 저거다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고추를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 그 고추 좀 다 줘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눠줄 사람 너무 많아. 거짓말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팔았어요. 1,000원씩.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오면은 흔쾌히 받아주시나 보다.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할머니 이러면서 같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아이고 와와 어디서 이렇게 젊은 이쁜 세대가 이렇게 반가워주시지? 그럼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하연 씨라는 걸 전혀 모르겠네요. 모르실 거예요. 이쁜 세대, 이쁜 세대. 세대. 아니 그래서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었다면서요. 왜냐면
전세가 갑자기 팍 오를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집주인분이 1,500만 원 올린 거예요. 그 내가 저 500만 올리면 안 될까? 어떻게 500만 제가 해볼게요. 했더니 그럼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에 애랑 나랑 도대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저 나가서 어떤 집들에서 사신 거예요? 바퀴벌레 나온 오타방도 살았었고 지하방 두 번. 그 학교 위주로 동네만. 그 지하는 햇볕 안 들고 눅눅해서. 그래도 그 월세가 작잖아요. 보증. 그러니까 워낙 이 남은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더 든든하지. 전세였으면 이거 어떻게 동그란 어떻게 이러는데 그나마 좀 월세를 돌리고 딱 하면 우선은 쓸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죠. 아니 근데 따님이랑 같이 이제 이사를 하니까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때는 언제예요? 한 번은 이제 얘가 엄마 우리는 왜 땅 속에서 살아? 그래서 그 말에 뭐가 빗장이 딱 꼭 치는 기분이 들어서 애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을 태어나서 좀 이렇지 동물 태어나면 엄마 두더지 새끼 두더지인데 큰 도둑 아저씨가 여기는 창틀이 막 감옥살이처럼 돼 있고 창문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문 몸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 문만 잠그면. 그 얘기 한 방에 애가 탁 얼굴 밝아지면서 그렇구나 안전한 건 있네 세상이 공평하게 된 공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애한테 배운 거예요. 지혜롭게 엄마. 확실히 엄마는 위대해요. 엄마는 근데 진짜 아니 제가 그때 저 몇 킬로까지 나갔었어요?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61. 오~ 완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인가 하셨었잖아요. 아 그거는 빼고 나서 힘을 다 빼놓고 어떡하니 이거야 어떡하니. 68.2kg입니다. 옛날 옛적 20년 전에 사진작가 선생님 전화가 와서 생뚱맞게 너 전화 안 받으면 다시 전화 안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제 인생의 축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터닝포인트가 됐군요. 그 사진작가 선생님은 소주를 드시면서 이하연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퍼진 게 다이어트 워까지 들어가서 정말 걔가 살고 싶다면 자존심 다 죽이고 도마 위에 생선 될 수 있어? 딱 그랬는데 그 사진작가 선생님이 알았어 해가지고 저한테 연결해서 나간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이어트 성공하고. 요즘은 이제 재기를 하신 건데 그렇죠. 수입이 좀 꽤 아까 되실까요? 아까. 요즘은 고정이 없지만 그래도 생활비 좀 벌고 그럼 이제 뭐 하세요? 연극도 하고요. 여자라고 지금 연극. 홍여진 씨하고 변환 선배님하고 같이 하고. 그럼 좀 자신감이 이제 더 많이 생기신 거죠? 이제. 예. 작년보다는 이 말이라든 자신감 이런 가지가 다 많아요. 밀동공원 걸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인 거죠. 당연하지. 말씀 되게 잘하시네. 배가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열심히 요새는 돼요. 이제 연극도 하시고 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 통화 연결음이 들장미 소녀 캔디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울기네요.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죠? 하고 싶은 것보다는 꼭 해야 될 것들. 영화도 찍어야 되고 드라마도 해야 되고 또 사랑과 전쟁 드라마도 나가서 남편 땀도 때려보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저기 저 남편 역할 해드릴 테니까 네. 뺨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실래요 그러면? 그러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예예 예. 지배우 지배우. 그리워. 지배우 지배우 지배우. 지배우. 맞을 준비하고 안경 벗네요. 뺨땅이 전문 배우죠. 네. 자 갑니다. 레디. 감렬이. 액션.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올 거야? 아니 어디 나가는데 이렇게 치마가 짧아? 당신이 골프 치면서 안 들어오니까 나도 골프복 좀 사입어봤어 왜? 내가 골프 치고 이러는 거 다 너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먹여 살려. 나를 먹여 살린다고요? 그래. 그럼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슨 연기를 해? 여자가 집에서 그냥 밥하고 있으면 좋다. 되지. 오 좋다.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허 남편이 얘기하는데 자꾸 아가미 벌리지 말고! 눈 그렇게 뜨지 마요. 빙이 걸린 것 같아, 빙이. 오호 어디다 라식질이야? 어? 나 여자 생겼어. 왜? 너가 박은지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난 여자 생겼다고. 어? 내 여자야 이리 와. 일이 커지네. 일이 커져. 나 저 은지 사랑한다고. 응?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신이 떠나라고.
내가 왜 떠나? 떠나라고! 어떤 게 아니고 나 지금 덤프 트럭이 달아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하연 씨가 그런데 요구르트 배달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예,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세상하고 그래도 접촉하면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 저게 오히려 그렇죠. 희망적인. 감사합니다. 드라마 영화 관계자분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